척추클리닉 김동윤 원장입니다. 목과 어깨 근육이 뻣뻣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근육이 뭉치게 되고 주로 승모근의 뭉침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뭉침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원병원 도수치료실 실장 이태훈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을 위한 목 통증에 좋은 운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은 승모근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목과 어깨를 연결해주는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손잡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의자 손잡이나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머리에 손을 올린 상태에서 측면으로 지그시 내려주면서 10초 이상을 착하게 됩니다. 충분히 늘어났다 싶으면 천천히 동작을 원위치로 하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손을 의자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지그시 옆으로 늘려주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목과 뒤쪽에 날개뼈를 연결해주는 근육이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쪽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할 때는 약간 45도 방향으로 고개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지그시 눌려주게 됩니다. 10초 이상 지그시 늘려주게 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게 자세를 취하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한쪽 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45도 방향으로 고개를 앞으로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늘려주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동작입니다. 세 번째 동작은 등과 가슴 쪽의 스트레칭 동작인데 뒤쪽에 손을 깍지 끼는 상태에서 가슴을 내밀면서 쭉 편 상태에서 고개를 살며시 뒤로 젖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10초 이상 유지하게 됩니다. 잘 따라해보셨죠? 업무 틈틈이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원병원 도수치료실 이태원 실장이었습니다.